3시 24분 47초 구간 왔습니다. 5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과연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을 헤매다가 지금 이 정도면은 후반에 힘을 좀 한껏 모아서 에너지를 분출한다면은 조금 더 낙폭을 줄여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됩니다. 양쪽 지수가요. 코스피 지수 다 왔습니다. 0.36% 정도밖에 안 밀립니다. 그래서 2495포인트 기록하면서 거의 2500선 언저리까지는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장중 저점이 2457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장중 저점 대비로는 지금 약 40포인트 정도의 만회하는 힘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마이너스권 6거래일 연속 하락이기는 하지만은 좀 위기를 벗어내는 모습 후반의 탄력이 인상적이죠. 다음으로는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지수 0.8% 정도 하락하면서 822.14포인트 선에서 거래 마칠 채비합니다. 804포인트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800선 라인대 위협받나 한때는 좀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런 코스닥 흐름이었지만은 지금은 역시나 뒷심을 발휘해주고 있는 모습으로 장중 고점 부근에 마감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종목별로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이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쪽에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또 어제 오후 1시 구간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런 흐름이 오늘까지도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현재 구간대 외국인 코스닥에서의 수급은 플러스권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군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론 상승 종목은 200개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하는데요. 그래도 상한가 지금 상승 종목이 500개네요. 많이 늘었습니다. 장 초반에 100개 약간 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많이 늘어서 500개가량이 상승불을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한가 종목도 있습니다. 총 5종목이 현재 상한가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좀 전에 체크를 해드렸던 가온칩스, 공구우먼, SI리소스, TS인베스트먼트, 삼성스펙 4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공통된 분모를 가진 종목이 공구우먼하고 TS인베스트먼트인데요.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공구우먼은 이 의류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런데 무증한다고 했고 또 TS인베스트먼트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두 종목이 나란히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증하면은 노터스가 떠오르실 텐데요. 단계 연일 좀 급등을 하면서 상당한 저력을 보여줬던 이 노터스 앞서서 무증 발표하고 6거래일 연속 상한가였는데 비슷한 패턴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가온칩스 상한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ARM, 암 인수전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가운데서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 반도체 관련 업체로서 앞서서 엔비디아에서 사려고 했다가 못 샀죠. 그래서 삼성과 인텔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의 업체들이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인수전에 가담하는 모습 중에서 이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온칩스라든지 코아시아 이런 종목군들은 ARM의 파트너사로 이미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가온칩스가 먼저 상한가, 코아시아도 11% 정도의 상승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도 알파홀딩스도 관련주입니다. 3% 정도의 상승권, NCN도 지금 4%가량의 오름세를 띠면서 오후장 ARM이라는 키워드가 눈에 띄게 부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LG향 종목군들 힘을 내는 모습이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창공장 7천억가량 투자를 한다.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LG에너지솔루션도 대형주 대비로 나은 흐름을 장중 내내 보여줬고요. 지금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은 약 3% 정도 오르면서 거래밭을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세아메카닉스라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인데 이 종목도 에너지솔루션 관련주로 꼽힙니다. 22% 정도의 급등 모습 보여주고요. 또 장 초반부터 강세 움직임 나타내던 나인테크는 9% 정도 나라 M&D도 현재 7% 정도의 상승권에서 거래 마칠 채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되면서 폐배터리라든지 ARM, 이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이죠.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금 힘을 내고 있는데요. 먼저 폐배터리 쪽에 영화테크가 4% 정도의 상승권으로 시세를 좀 돌려놓는 흐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MPC도 플러스권인데요. MPC 약 3% 정도의 상승권, 파워로직스도 보겠습니다. 현재 파워로직스도 플러스로 돌아서는 모습을 나타내면서 오후장에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다라는 점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UAM 쪽으로는 장 초반에 강하다가 윗꼬리를 좀 달긴 했었는데 다시금 또 상승 탄력이 약간 붙으면서 일단 양봉을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베셀이 4% 정도
정도의 상승권 구간 기록하고 있고 네온테크도 약 5% 정도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장중 고점 대비로는 약간 탄력이 둔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 대비로 확실히 나은 흐름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 모습으로 오늘장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6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됐고요.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 초반에 반대 매매는 과연 어느 정도까지 나올까? 외국인 계속 팔면 어떡하지? 원달러 환율 1,300원 넘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근심 걱정으로 출발을 하셨겠지만 장중에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의 불씨를 좀 지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장 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서인지 많이 당황할 만한 시세는 아니었죠. 그리고 글로벌 증시 대비로도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한번 아시아, 일본부터 살펴보실까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 그동안 한중일 대비로 반등 탄력이 워낙에 좋았어서요. 산이 높은 만큼 골도 깊게 형성이 됩니다. 반작용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어제 오늘인데요. 일본은 오늘 좀 많이 밀렸습니다. 1.32% 하락하면서 26,629엔선 여기에서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28,000엔선 갔다가 27,000 내주고 이제 26,000엔선까지 일본 증시는 빠르게 좀 밀려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에는 엔저 효과를 톡톡히 봤다면은 이제 엔이 언제까지나 저점을 계속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죠. 지수도 약간씩 좀 밀려 내려가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증시 하락 움직임과 고스란히 좀 연동이 되네요. 일본 증시 동향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중국 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괜찮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라도 낙폭을 좀 만회하나 싶었는데 오후장 들어서 지금 상승으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상해종합지수 보시죠. 0.4% 정도의 상승권으로 빠르게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거래일 종가 대비로 12포인트 정도 오른 3268.83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마이너스권 헤매다가 약 20분 전부터 상승으로 돌려놓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천 쪽은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인데요. 그래도 한중일 비교해봤을 때 심천도 약보합권 정도를 보여주면서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나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 이렇게 후반에 낙폭을 만회할 수 있었던 원인은 미증시 나스닥 선물 쪽도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시작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야간 선물이 강보합권이었는데요.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1.8% 정도의 플러스권, S&P나 다우 쪽으로도 1% 정도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미증시 오늘 밤 반등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어서 환율 동향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구두개입 나왔습니다. 1,300원 금방 가니까 오늘 오전장 9시 구간대 구두개입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고요. 결과적으로는 2원 40전 올랐습니다. 1,286원권의 거래를 마치면서 패턴상으로는 상승 탄력이 조금씩 좀 줄어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전장 한때는 1,292원까지 오름세를 나타내기도 했는데 원달러 환율과 관련된 이런 멘트가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또 제한적인 상승 탄력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되는지 볼까요?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네, 고물가에 따른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 간밤 뉴욕 증시가 급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이어따라서 오늘 우리 증시까지도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자, 화요일장 지금부터 마감 시황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죠. 자, 코스피부터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쉽게도 연속적인 하락 이어졌습니다. 엿새째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전장 대비 0.46% 밀렸습니다. 포인트로 11포인트 정도 빠지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거래 대금은 1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아쉽게 2,500선 탈환하지는 못했고 2,492포인트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이어서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장 초반에 바로 이렇게 산을 하나 좀 넘어서는 모습 확인이 됐죠? 변동성을 바로 보여줬는데 11시 이후로는 조금씩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 장 막판까지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만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하고 거래를 마치게 됐죠? 2,492포인트 오늘 장 종가였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보시면요. 기관이 오늘 좀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외국인은 뚜렷하게 파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자, 보시다시피 기관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로 이렇게 돌려놨습니다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계속 팝니다. 2,7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오늘도 기록이 됐고요. 개인이 387억 원 정도 매수 우위가 나타났습니다. 자, 이어서 업종별 등락도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역시 하락하는 업종이 더 많았습니다.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내렸던 업종부터 등락률 하위 순으로 먼저 체크를 해보죠. 가장 크게 내렸던 업종은 의료 정밀입니다. 2.26% 밀리고 있습니다. 이쪽은 요새 계속 좋지가 않죠. 나흘 연속 내림세 확인되고 있고 등락률 하위에서 최상단에서 계속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종이 목재업종도 사실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2.25% 내림세였죠. 6거래일 연속으로 밀리고 있고요. 오늘장 가장 크게 내린 업종 중에 꼽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는 운송 장비가 1.74%, 철강 금속도 비슷한 수준이죠. 1.73% 밀렸고 기계업종이 1.4%대 내림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등락률 상위 순으로도 체크를 해보시죠. 가장 크게 올랐던 업종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창고 쪽에서 강한 모습, 이쪽이 두드러지게 오늘 상승이었습니다. 0.58% 상승으로 거래 마쳤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사실 여기서도 내렸긴 합니다만 진에어의 인수 소식을 전한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한진칼 이런 종목들 상승이었죠. 거기다가 또 해운 쪽에서는 HMM 같은 종목이 장중에 대부분 이 빨간불을 켜주게 되면서 이쪽에서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수 창고 업종이 단연 강한 모습 나타났고요. 전기전자 업종 0.02% 소폭의 오름세였습니다. 자, 이 밖의 종목들은 대부분 내려가는 모습이었는데요. 금융과 통신 업종이 소폭 내림세였고 전기가스 0.3% 밀렸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를 해보시죠. 반도체 투더부터 확인해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계속해서 요즘 같은 말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부터 보시면요. 장 초반에 61,100원까지 신저가를 또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런데 19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후반에 상승으로 점차 돌려내는 흐름이 확인이 됐죠. 삼성전자는 종가상으로 60,9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치 습니다. 상승으로 돌리진 못했고 0.3% 정도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10만원 라인으로 다시 조금 다가서면서 거래 마쳤죠. 낙폭을 그래도 줄여줬습니다. 그리고 상승으로 조금은 돌려놓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99,100원에서 0.1% 상승불 켜면서 거래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로 가보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히 오늘 좀 괜찮았죠. 테슬라 공급이 유력한 원통형 배터리 이쪽에 투자 소식을 전하면서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전장 대비 2.7% 뚜렷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426,500원 종가였고요. 자, 그리고 그 모회사인 LG화학도 0.36% 상승입니다. 564,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죠. 자, 그런데 반면에 삼성 SDI 이쪽 3% 넘게 밀렸고요. 아래쪽도 마찬가지 SK이노베이션까지도 이 두 종목은 뚜렷하게 하락으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삼성 SDI가 3%가 넘게 밀렸고 SK이노베이션도 장중에 2에서 3%대 내림세 이렇게 확인되는 모습이었죠. 이 두 종목 쪽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바이오 종목들 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움직임은 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0.25% 약세였죠. 약보합권 수준에서 78만 4천 원 종가였고요. 아래쪽에 셀트리온 확인해 보시죠. 셀트리온이 어제와 달리 오늘은 오히려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셀트리온 쪽에서는 1%가량 하락하는 모습 오늘장 연출이 됐고요. 자, 다음으로 인터넷 주도를 확인해 보시면 이틀째 또 신저가가 기록됐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밀렸죠. 자, 그러다가 장 후반 들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이버는 0.39%까지 낙폭을 좀 줄여주면서 25만 3천 원에 거래 마쳤고요. 카카오는 오히려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 마쳤죠. 0.13% 오름세, 76,600원이 오늘장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로 보시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모두 오늘장 밀렸죠. 현대차 2% 딱 떨어지게 내렸습니다. 17만 1,500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기아도 1.5%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자, 이 밖에 철강 대장주인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1%대 내림세 이렇게 확인되면서 반대로 KB금융 은행주에서는 오늘 은행주도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났습니다. 그 대장주인 KB금융이 1.8% 오르면서 54,800원에서 장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은행주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금리 인상 수혜주라더니 은행주가 좀 약하다. 이런 얘기가 사실 최근엔 좀 많이 나왔었죠. 자, 그런데 미국 FOMC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금리를 대폭 올리는 이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좀 전망이 강해지다 보니까 자, 그리고 시장 자체가 좀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주 성격으로도 부각이 되죠. 자, 그래서 은행주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아주 강하지도 않았지만 은행주들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확인됐죠. DGB 금융지주 3% 넘게 올랐고요. JB 금융지주 장 막판까지 상승 탄력 더 붙였습니다. 5% 넘게 오르면서 8,500원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됐고요. BNK 금융지주부터 우리 금융지주 이렇게 은행주들은 전반적인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주로 2차전지 관련한 종목군 두 번째로 살펴볼 텐데 LG에너지솔루션이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고 있는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제품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양산하게 됐다. 이런 소식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4680 배터리 생산 라인을 신설한다. 공시를 내놓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무려 7,300억 원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사실 또 납품까지 하면서 수혜 기대감이 드는 관련 종목들도 덩달아서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자, LG에너지솔루션이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2.7% 뚜렷한 강세였고요. 이쪽에 납품을 하는 쪽이죠. 태양금속 6% 이상의 강세 나타났고 나인테크 윗꼬리를 상당히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9%대 급등세로 거래 마쳤습니다. 4천원 위였고요. 세아메카닉스 같은 종목은 특히나 이 강세가 또 급격하게 붙으면서 23% 급등세 9,620원에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이번에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코스닥도 4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전장 대비 0.6%대 밀리는 모습, 0.63% 하락입니다. 포인트로 5포인트가량 빠졌고요. 8조 원이 조금 넘어서는 수준에서 거래 마치게 되었습니다. 823포인트가 오늘장의 종가였습니다. 자, 분봉통에서 장중의 움직임 보시면요. 거래소와 뭐 거의 비슷합니다. 장 초반에 좀 들어올릴까 하다가 바로 되돌려놓는 흐름. 그래서 장 초반 저가가 804포인트 저점을 만들게 됐고요. 그 뒤로는 계속해서 낙폭을 줄여주는 흐름 막판까지도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돌리지는 못했고요. 823포인트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수급도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기관은 뚜렷하게 좀 매수가 많았습니다만 역시 외국인의 방향성 뚜렷하게 나타나지가 못하는 흐름이었죠. 기관이 880억 원 정도 이렇게 사들였고요. 외국인의 장 후반에 보시면 조가상으로 20억 원 정도 소폭 매수 우위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개인이 좀 팔았습니다. 979억 원 정도 매도 우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보겠습니다. 2차전지, 이 중에 양극재 종목들은 역시나 어제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시장 대비 뚜렷하게 강했죠. 에코프로 BM이 닷새째 연속 상승을 가져갔는데 그 상승 탄력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5%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 53만 5,900원에서 장 마쳤고요. LNF도 마찬가지로 연속적인 상승 이어갔습니다. 오늘장에서 뚜렷하게 3.4% 올리면서 24만 5,0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양극재가 아니라 2차전지 가운데서도 전해질을 담당하고 있는 첨보 이쪽은 상승 탄력이 다소 좀 아쉬웠죠. 0.2%대 올렸습니다. 24만 7,8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요.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를 이번에 보시면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흐름이 약간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6%대 뚜렷하게 올렸습니다. 6만 900원에서 거래를 마치게 됐고 셀트리온 제약은 다만 조금 내림세로 거래를 마쳤죠. 0.13% 약보권에서 7만 6,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좀 들쭉날쭉한 HLB 오늘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동시효과 구간 지나면서 약간 상승으로 돌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0.1%대 올렸고요. 36,500원 오늘 종가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아래쪽에 보시면 알테오젠 이쪽 보시면 여기도 사실 큰 폭의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0.21% 소폭 상승이었죠. 48,700원에서 거래 마쳤고 시젠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진단키트 준 시젠이 3% 넘게 밀리면서 38,700원에서 오늘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주들 보시면요. 역시나 좀 부진한 모습 나타났습니다. 카카오 게임즈와 펄어비스. 사실 이쪽은 크게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카카오 게임즈가 1% 오히려 오름세였고요. 펄어비스는 0.6% 약간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자, 그런데 인상적인 흐름이었던 건 바로 이 위메이드입니다. 자, 위메이드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죠. 아무래도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비트코인부터 뭐 굉장히 휘청이는 흐름 속에서 이 자체 코인인 위믹스에 대해서 불안감이 상당히 조성이 됐습니다.
민심이 굉장히 얼어붙으면서 급격한 매도세가 출회가 됐고요. 그래서 위매대 경우에는 15% 가까운 급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68,400원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 리노공업이 최근 3분기 비수기라는 우려로 지난주 화요일부터 매일매일이 신저가를 깨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뭐 마찬가지였고요. 2% 넘게 내렸습니다. 13만 5,600원에서 거래 마치면서 시총순위도 내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쪽에서 CJ E&M도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특히 스튜디오 드래곤 매도세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오늘 5% 넘게 떨어지면서 71,100원에서 거래 마쳤죠. 52주 신저가까지 깨고 내려갔습니다. 자, 이번에 특징주 보겠습니다. 먼저 원전 관련주들부터 확인해 보시죠. 지금 방미 일정을 소화 중인 박진 외교부 장관이 제니퍼 그램홈 미국 에너지 장관과 면담을 통해서 원자력 협력을 강조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오는 건 아니고요. 특히 코스닥 위주로 몇몇 종목의 강세가 나왔습니다. 거래소에는 우진 같은 종목이 3%대 강세였고요. 코스닥에서 BHI가 11%대 급등했고 G2파워 7%대 오름세, 서전기전과 우리 기술이 이렇게 1에서 2%대 강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시면 어제장에서 두드러진 강세를 보였던 곡물 관련주들 하루 만에 강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오늘 낙폭이 상당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신소홀딩스 같은 종목은 그래도 오늘장까지 강세였지만 샘표와 샘표식품이 뚜렷하게 좀 밀리는 모습 나타났고요. 대한제당 9% 넘게 밀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한일사료와 효성 OMB 두 자릿수대에 하락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우성과 팜스토리 같은 대표적인 종목들도 뚜렷한 약세로 거래를 마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